지난 영상들에서는 681을 쫄게 만들었던 096과 173 그리고 524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보다도 훨씬 작고 귀여운 녀석들에게 쫄아버린 것은 물론 제대로 공격조차 못하는 682의 모습에 가파리 이거 전부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 682가 쫄아버린 건 아주아주 드문 일이며 대부분의 SCP들에게 있어 682는 존재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라는 사실. 실제로 꽤나 강한 능력을 가진 SCP들조차 682를 보고 슬금슬금 피하는가 하면 각종 SCP들의 강력한 능력에 면역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죽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SCP-689에게서도 살아남은 가파리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SCP-689 어둠 속에 나타나는 자는 죽음과 관련해 꽤나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SCP 중 하나인데요. 689의 능력 발동 조건은 SCP-173 땅콩이와도 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 689를 보고 있다면 689는 평범한 조각상일 뿐이지만 아무도 689를 보지 않는 상황이 되면 689는 즉시 그 자리에서 사라지며 약 20초 후 자신을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들 중 누군가에게 죽음을 선사하고 죽음을 맞이한 대상 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현재 689의 능력으로 인한 죽음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인데다 이처럼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초월적인 능력으로 상대를 제거하는 689라면 물리적 공격에 대해 적응하고 회복하는 682의 능력도 소용없을 것이라 판단한 박사들은 682의 제거 실험에 689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답니다. 박사들은 689를 682의 격리실에 투입시킨 다음 격리실에 불을 끄면 689의 능력이 발동되어 682가 죽을 것이라는 나름 완벽한 계획을 세웠고 목격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제거 대상을 선택하는 689의 특성상 689가 확실히 682만을 타겟으로 잡게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 689를 한 번이라도 본 재단 요원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철저함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박사들은 689의 능력이 682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부푼 기대감을 안은 채 실험은 시작되었답니다. 682의 격리실에 689가 투입되며 시작된 실험. 682는 자연스레 689를 바라봤고 그 즉시 박사들은 격리실에 불을 껐는데요. 689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689의 능력이 발동되는 시간인 20초가 지난 후 682의 모든 생체 신호가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또한 682가 실험 시작 전에만 해도 없었던 정체 모를 회색 웅덩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뭔가 미심쩍은 웅덩이. 그리고 항상 자신의 능력으로 쓰러진 대상 위에 다시 나타나는 689의 특성상 689가 쓰러진 682 위에 나타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점이 조금은 깨림칙하긴 했지만 어찌됐건 682의 생체 신호는 완벽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박사들은 682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계급 인원들을 투입했답니다. 그런데 D계급 인원이 문을 열고 세 발자국 정도 움직이자마자 682는 빠른 속도로 일어나 D계급 인원을 공격하며 탈출을 시도했고 전투 과정에서 요원 한 명을 잃고 나서야 682를 재격리시킬 수 있었는데요. 네, 나름 기대감을 가졌던 실험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갔고 이쯤 되니 몇몇 박사들은 682라는 존재에게 알 수 없는 공포심마저 느꼈답니다. 이후 박사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실험 결과를 토대로 682에 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우는데요. 먼저 682가 689의 능력에 당하고도 되살아났다는 것. 즉 682는 죽음마저 이겨낼 만큼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682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682를 제거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차라리 잘 꼬드겨서 재단편으로 만드는 게 빠른 거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682가 죽음마저도 초월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박사들은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한답니다. 바로 모든 것이 682의 연기였다는 것. 애초부터 689의 능력은 682에게 통하지 않았고 682는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체 신호를 완벽하게 숨김으로써 죽은 척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생체 신호를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682의 경우 레이저 실험 때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였답니다. 단 이 추측대로라면 20초 후에 대상을 죽게 만드는 689의 능력을 682는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어쩌면 689나 173의 경우처럼 682는 이미 다른 SCP들의 능력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즉, 과거에 만난 적이 있건 어떤 방법으로 정보만 얻은 것이건 혹은 682의 또 다른 능력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랍니다. 이에 박사들은 682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다른 SCP와의 관련성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죽음을 초월한 것인가 연기 대상급의 연기인가 689를 활용한 689 제거 실험 기록을 알아보았는데요. 박사들이 제시한 두 가지 가설. 여러분들은 어떤 가설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더 그럴듯한 가설이 떠오르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